네, 반갑습니다. 예, 토지 투자 비밀과외의 저자 박규남이라 합니다. 하는 일은 부동산 외에도 여러 가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하다 보니, 이 부동산 쪽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요번에 네. 다시 또 책을 내고, 여러분과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제일 좋다는 건 이제 수익성 면에서 그런 건가요? 수익도 그렇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자영업이라는 게 신경 쓸게참 많거든요. 네. 이제 제가 이제 겪어보니, 네. 부동산 할 때가 제일 좀 속이 편하더라. 그리고 이제 또뭐 개인적인 시간도 많아지고, 네. 뭐 다양한 부분이 좋아서, 참 부동산이 좋다. 뭐 그렇습니다. 그 책의 제일 처음에 프롤로그인가요? 그 이제 예. 44년 동안 깨달은 세 가지가 있으시다고. 네네. 어떤 걸 깨달으신 건가요? 이게 뭐참옛 어른들의 말씀이, 너가 살아보면 안다는 게, 제가 이제 정말 살아보니, 이제는 좀 깨달아진 게몇개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이제 겪은 건데, 깨달은 건데, 그게 이제 땅 투자, 아파트도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더라. 그래서 그 10단계라는 과정을 겪어보니까, 항상 이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와, 그리고 이제 항상 핵심을 좀볼줄 알아야 된다. 투자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핵심을 보고 거기에 이제 이제 집중을 하면 일이 잘 되더라는 거와, 또 최근에 이제 깨달은 건데, 작년이죠. 이제 대세를 좀 투자도 그렇고 뭐든지 좀 대세를 따르면 크게 실패하는 게좀 없더라는 걸, 그렇게 세 가지를 좀 깨달았었어요. 그럼 이제 그땅 투자 10단계, 네. 이거는 절대 변하지 네. 않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까, 이건? 예외가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는데, 근데 이제 예외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부동산에서 땅값은 이제 개발 호재를 타고 같이 올라가요. 그 개발 호재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개발 사업도 시작과 끝이 있거든요. 그 개발 사업만 이제 무산이 되지 않으면, 항상 어떤 그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땅값이 흐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변수는 무산이다. 그러면은 그땅 투자 10단계라는 게 어떤 건가요? 땅 투자 10단계라는 게 이제 개발 계획이 잡히는 어떤 그 단계부터, 그리고 이제 개발이 이제 확정돼서, 그다음에 착공, 그리고 그게 사업이 완공이 되는 그 단계를 이제 10단계라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3단계, 이제 1, 2단계라는 부분은 이제 내부의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시는 내용이니까, 최근에 또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많았죠. 그런 것처럼 내부자들이 내부 정보를 해서 하니까, 그거는 저희의 또 소관이 아닌 것 같고. 근데 우리가 항상 알때 되면은 늦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개발 계획이 발표났을 때뭐 늦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행동이 좀한 발씩 좀 느린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어떤 군중들의 움직임이 느리다 보니, 오히려 특별한 기술도 아니지만, 어떤 개발 계획이 발표났을 때좀한 발만 좀 빨리 움직여도, 어떤 기회를 좀 크게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착공을, 우리가 이제 개발 계획이 잡히면 또 착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착공을 하는 시점이 되면, 그때 이제 그 6단계라고 하는 건데, 어떤 그 6단계라는 게 착공을 하면 눈에 이제 가시화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내가 그전에는 이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는 눈에 안 보이니까, 사실 좀 불안한 마음도 어찌 않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착공을 하고 나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의사결정도 되게 빨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못 들어왔던 그 두려움 때문에 못 들어왔던 90%의 어떤 투자자들이, 많이 좀 몰려 들어오게 되는 게 6단계. 그때 좀 많이 급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쭉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떤 일반 소액 투자자들이라든지, 중액, 소액, 이제 중소액 투자자들이 투자를 못하는 시점까지 올라갔을 때, 이제 그때가 이제 보합을 좀 도시가 성숙되는 어떤 시기거든요. 그때는 이제 보합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빠져나와야 되는, 땅에 따라 또 차이가 있는데, 어떤 그런 단계를 그려놓은 게 10단계입니다. 그 과정이. 그러면 그 작가님 같은 고수분들은 몇 단계에 보통 들어가고,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몇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같은 경우는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투자는.
개발지 개발 어떤 계획을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가치 투자, 뭐 말 그대로 토지의 그 수요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즉 인구 유입이 일어나고 뭐 이제 도시가 성숙되는 기간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수요가 일어나면서 뭐 기업이 들어오면서 뭐 창고나 공장 수요 뭐 이런 게 일어나는 지역을 좀 중장기로 투자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개발 호재, 개발 이슈가 터지는 거를 뭐 그때가 좀 많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개발 계획 있는 지역을 꾸준히 투자를 하고,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게 뭐 제가 막 뭐 재벌처럼 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땅을 계속 사고 팔고를 하는 거죠. 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면 오랜 기간을 좀 묶여놓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당연히 묶여놓으면 수익률이 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그 기회비용을 또 잃는 또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사고 팔고를 하면서 이제 어떤 신규 사업, 예를 들어서 뭐 용인의 뭐 하이닉스런 호재가 발표됐을 때 그때 뭐 나도 그 정보를 접했으면은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 뭐 이러면서 이 한 발씩 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무조건 달려가는.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2경부고속도로 뭐 그런 것도 발표할 때 다른 게에서 돌리던 거를 다시 가져와서 3단계 발표했을 때 아주 좀 적극적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그쪽을 움직여서 뭐 일반 또 차이가 있는 게 일반 투자자들은 그런 발표가 나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은 되게 좀 성공한 케이스고 네. 그보다 조금 더 한 발 더 이제 나아가서 이제 어떤 좀 더 높은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어떤 부동산 관련 뭐 중개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매매업을 하더라도 계속 사고 팔고를 좀 반복하면 뭐 3단계 때는 많은 좀 차익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늦어도 6단계는 좀 들어가려고 6단계 전이죠 뭐 5단계에서 네. 6단계 뭐 그 두 가지 포인트 시점만 딱 잡고 투자를 합니다. 그럼 네. 작가님께서는 주로 그냥 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예. 보통 투자 기간 얼마나 잡으시고 몇 퍼센트 수익을 목표로 하시나요? 네, 그래서 뭐 참 많이 벌고 싶으면 좋지만 네. 네, 제가 이제 그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게 내 토지가 무조건 묻어놓는 뭐 또 그런 투자가 있고 네. 또 이제 뭐 또 저처럼 뭐 좀 중장기로 가지만 또 단기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나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참 요즘에 막 폭락이다 급락 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매물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왜 거주를 이제 당연히 나오긴 하지만 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 가격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는 뭐 문 열고 나가면 시세를 우리가 흔히 꿰차잖아요. 뭐 요즘에 플랫폼들이 너무 좋아서.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땅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내가 뭐 싸게 사는 건지 비싸게 사는 건지 또 내가 싸게 파는 건지 잘 파는 건지를 몰라요. 왜냐하면은 뭐 현장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땅을 팔려고 할 때 내가 이 땅 얼마예요라고 이제 부동산에 땅을 팔려고 이제 전화를 걸면 열의 열은 사실 시세보다 낮게 말하는 게 이제 또 사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싸게 사고 싶고 비싸게 사고 싶은 건 뭐 누구나 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것 토지의 장점이 물건이 그렇게 좀 시세보다도 많이 싸게 나오는 게 꼭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뭐 시세가 100만 원이야. 근데 제가 뭐 급매라기보다도 물건이 잘 나와서 평당 80만 원에 그 물건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그 80만 원이란 건 바로 사자마자 내가 평당 20만 원이란 이제 갭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거를 단기로 이제 매매를 하려면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단기적으로 뭐 1년 이내에 뭐 다시 되팔 때도 있고 또 뭐 좀 더 좋은 땅이면 내가 이제 차익이 벌써 시작하자마자 남았지만 좀 더 뭐 2, 3년, 5년 이상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급매를 얼마나 내가 싸게 샀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44년 동안 깨달은 세 가지 중에서 네. 두 번째가 이제 핵심을 꿰뚫으면 안 될 게 없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건 예, 어떤 의미예요? 네. 제가 쭉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치킨집을 제가 처음 한 게 이제 온라인 사업이고 네. 그걸 이제 소위 말아먹고 두 번째 한 게 이제 그 프랜차이즈 이제 지사 사업을 했었는데 제가 샘플 매장을 치킨집을 했었어요. 네. 근데 거기가 대기 그 목도 안 좋고 뭐 유동 인구도 없고 이제 누가 보면 아 저 망하려고 저기 들어갔나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왔던 그런 입지였는데 네. 저는 음식에 대한 또 맛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었고 왜냐면 맛이라는 건 사실 뭐 미친 듯이 맛있다. 아니, 이거 조금 맛있어. 뭐 이런 게 없고. 네. 입에 맛있으면 좀 비슷하거든요. 그쵸. 다만 저는 이제 그 맛에서는 야, 이 정도는 평타 이상이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다 보니 내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뭐 웃으면서 사근사근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게 그냥 장사가 잘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게 소문이 나다 보니 뭐 또 가맹 사업이 잘 되고 뭐 네. 가맹점을 내줘라는 뭐 그런 게 있으면서 제가 딱 보니까 그래 음식이라는 게 맛은 있고 친절하게 하고 그냥 고객들한테 그냥 뭐 이렇게 안부 인사하면서 재방문 유도하고 뭐 그런 것만 하면은 이제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그 치킨 사업도 이제 코로나 그 뭡니까 그거 조류독감 터져가지고 네. 이제 그냥 그것도 이제 두 번째도 말아먹었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폐업을 했지만 근데 이제 제가 그걸 하면서 부동산을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부동산을 이제 토지 투자를 하면서도 야, 이 부동산을 또 성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보니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 싸게 사는 거고 두 번째가 어떻게 이거를 빨리 파느냐 또 세 번째는 어떻게 좋은 가격으로 파느냐 이제 이 세 가지 부분을 또 핵심을 제가 뭐 찾다 보니 그것도 역시나 뭐 단순하더라고요 얘기죠.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아빠곰탕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곰탕 브랜드를 런칭을 해가지고 지금 체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그런 것들도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체인 하면서 비록 뭐 조류독감 때문에 문을 닫았지만 그때 얻은 경험이 아,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아, 이것도 역시나 맘만 있으면 뭐 손님들한테 뭐 친절하게 그 다음에 뭐 아낌없이 좋은 재료 쓰면서 그냥 퍼주고 뭐 이러면은 이게 뭐 변수 없이 그냥 잘 되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인간관계도 그렇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핵심만 딱 보고 그것만 집중하면은 뭐 어렵지 않게 또 네. 성공을 또 뭐 제가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런 가까워질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네. 이렇게 사업도 하시고 이제 부산 투자도 하시는 거잖아요. 아, 예, 예. 책에서 이제 사업을 해봤는데 부동산 투자 수입보다 못했다. 아, 예.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뭐 또 자영업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뭐 웃긴 소리 한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이게 뭐 개인 차이니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 100억대까지 올라가는 어떤 그 식품 제조업 지금 그거를 지금 하고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영업은 스케일이 커지다 보면. 네. 인건비나 뭐 이제 뭐 원재료들이 많아지면서 뭐 원재료비가 싸질 수는 있지만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뭐 네.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 야 이게 뭐 부동산도 뭐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만 자영업도 특히 식품 쪽 같은 경우가 외부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야 내가 이 돈을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막 이렇게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네. 소위 말해서 공장 가지고 있고 하면 네. 되게 좀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저분들도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많고 고민이 많고 참 이 직원분들한테 이렇게 가족 식구들 회사 식구들 이렇게 같이 끌고 나가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까. 근데 저는 예전에 혼자서 뭐 부동산 하면서 그때를 보니까 참 그때는 나가는 것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내가 땅이나 뭐 집을 사놓으면 알아서 올라가고 또 그렇게 해서 자유 시간 또 잘 가지다가 네.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뭐 매도가 되면 또 차익이 생기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게 오히려 되게 제 개인적으로는 원래 꿈은 목표는 이제 회사다운 회사를 가지는 게 지금 네. 그 목표를 하고 있어요. 네, 네. 하고 있지만 참 그래도 부동산이 뭐 참 좋더란 거죠. 네. 그 제가 작가님 그 책 말고도 네. 토지 투자에 대한 책들도 몇 권 읽고 이제 뭐 저자분들도 몇 번 만나서 인터뷰했거든요. 네. 근데 그 작가님 책에만 써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 예. 네. 뭐지? 돈 없이도 땅을 투자하고. 아 예. 너무 뭐 아이디어 너무 좋았고 네.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는? 아, 그 돈이 사실 뭐 안 들 수는 없어요. 뭐 이제 뭐 좀 그래서 뭐 이제 투자라기보다도 네.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이제 부동산 거기서 토지인데 뭐 든다고 하면 네. 이제 뭐 등기부 뛰는 거 700원 네. 그다음에 뭐 전화 들은 요즘에 또 무료 통화하지 않습니까? 네, 뭐 전화 네. 기본 요금 정도 네. 그러니까는 뭐 얼마 들지 않고 내가 이제 땅을 뭐 어떤 부동산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땅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지주 작업이라고 하는데 네. 뭐 아파트하고도 아파트를 주인을 작업하는 거하고도 뭐 작업이랑 어감이 좀 그렇지만 매도를 하기 위해 설득을 하는 그 작업이 어떤 그 토지와 아파트와 이제 비슷해요. 근데 이제 다만 토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가가 상당히 그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시세 어플이 잘 나왔다 하지만도 뭐 옆 땅하고 뭐 두 땅이 뭐 입지적인 차이라든지 뭐 용도 지역도 뭐 거의 다 동일한 건데 뭐 평당 몇십만 원씩 차이가 나면서 거래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볼 때 이제
그 소위 등기율을 떼어보면 이제 돈이 보여요. 네. 이게 얼마나 싸게 나올 수 있는지가 그 당연히 그 지주의 상황에 따라서 뭐 지주가 갑이면은 뭐 호가를 부를 것이고 이제 지주가 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참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제 누르기라는 걸 이제 가격 조정을 계속 하는 그런 거를 하면서 물건을 좋은 가격에 빼는 거.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내가 비록 돈을 주고 뭐 땅을 사는 것도 투자지만 뭐 예를 들어서 100평을 100만 원에 샀어요. 네. 그래서 뭐 120만 원에 팔았어. 그럼 평당 20이면 2천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네. 이제 세 전에. 네. 그럼 2천만 원인데 사실 100평짜리가 100만 원짜리가 20에 나올 수도 있고 30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이제 내가 상황에 따라서 싸게 작업을 해서 이걸 내가 직접 투자도 할 수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을 어떤 부동산을 통해서 또 어떤 중개를 할 수는 없죠. 중개를 하면은 중개법 위반이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불법을 하시면 안 되고.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세일즈 유통하는 그 어떤 사업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이라는 게 워낙 거래가 잘 안 되고 이게 가격 비교가 힘들다 보니까 네. 매수인과 매도인 어떻게 잘 매칭해서 이제 거기서 수익 얻는 거군요. 아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제 땅을 아파트도 똑같이 요즘에 뭐 광교가 뭐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결국은 뭐 우리가 뭐 다시 우상향 뭐 회복을 하겠죠.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뭐 지금 뭐 18억짜리가 뭐 14억에 거래됐더라고. 원래 12억까지 떨어졌다가 그러면 14억에 사도 4억의 갭은 우리가 지금 차이를 보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는 심리 때문에 회복 기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저는 봐요. 제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규제에 의한 어떤 그 시장에 의해서 어떤 거래량이 막 크게 줄고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싸게 나온 거를 내가 잡아도 항상 투자를 하려는 수요는 있기 때문에 그 거래가 아파트는 이제 공시가 돼 있는 것처럼 거래가 힘들지만 토지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토지는 좀 그런 게 훨씬 쉬워요. 네. 그 이제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 주로 얘기하는 게 뭐 아파트라든지 뭐 빌라라든지 뭐 주택들은 가격이 뭐 경기의 흐름이나 이런 것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네. 토지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아, 그렇죠.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맞나요? 네, 저도 거기는 동의를 하는 게. 네. 그 이제 왜 아파트는 시장은 저도 아파트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아파트 중개도 하고 뭐 좋아하는데 이 아파트는 심리 반영이 되게 좀 빨리 돼요. 심리가 이게 뭐냐면 뭐 언론에서 하도 떠드니까 네. 그리고 언론에서 뭐 폭락이다 뭐 아주 급등한다 막 이렇게 하니까 뭐 떨어질 때는 그냥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막 뭐 안 되시 힘드신 분들은 막 초구매로 던지고 그러는데 땅 같은 경우는 이 심리 반영이 안 됩니다. 네. 땅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지주가 뭐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지주는 다 떨어져 있거든요, 전국에. 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땅이 금매로 뭐 나왔다 한들, 뭐 평당 100만 원인데 50에 나왔어요. 네. 근데 그게 막 언론에서 얘기를 해서 정보를 내가 받을 수가, 얻을 수가 없거든요, 주변 지주들이. 심리가 어떤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100만 원짜리 50에 나왔어. 그래서 이제 뭐 지주들이 알면, 야, 그 50만 원이 나 떨어졌다는데 큰일이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없고, 그런 게 정상적인 물건인데 50만 원이 뭐 50% 싸게 나오면 누가 그런 걸 잡아가냐면 뭐 부동산들이나 그리고 이제 부동산 지인 뭐 친한 사람들이 그걸 다시 매수를 하겠죠. 네. 매수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또 바로 원 금액으로 회복을 내버려요. 근데 그런 물건들이 또 많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계속 회복하면서 이제 거래는 또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개발 사업이 있는 한 그러면서 거래가 뭐 예를 들어서 평당 100에 샀지만 내가 110에 팔고 110에 산 사람이 120에 팔면서 어떤 거래에 의한 상승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뭐 사업이 무산되지 않는 한 절대 땅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땅이라는 게 사실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자 뭐 아파트나 빌라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아직 내 집 마련하는 이제 진짜 초보 이런 분들에게 너무 멀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네, 맞아요. 이 땅 투자 어떤 걸 좀 따져보면 좋은가요? 아, 저는 계속 좀 안타까운 게 참 이 너무 쉬운데 뭐 요즘 선전에서 너무 좋은데 뭐라 말할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처럼 너무 쉬운데 이걸 참 어떻게 쉽게 말을 하면 또 너무 쉬운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제 기준에서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뭐 첫 번째는 무조건 개발 계획을 따라다니는 거고요. 근데 개발 계획에 대해서 너무 많은 개발 계획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로 개발부터 뭐 도시 자연 뭐 공원 조성을 해도 그것도 뭐 개발 사업이거든요. 네. 뭐 그다음에 뭐 각종 사업이 있지만 저는 이제
국가에서 하는 국책 사업들, 그러니까 재정 사업이죠. 뭐 세금으로 하는 국가 사업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 사업이 뭐 생태공을 조성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사실 이제 실제 이제 인구를 유입시키는 그리고 인구가 유입되는 게 뭐 정주 인구, 상주 인구일 수도 있지만 어떤 유동 인구라도 늘어나는 것들. 그러니까 뭐 대규모 관광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한번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참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땅, 왜 부동산이라는 건 땅으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디든 간에 계속 사업은 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뭐 다양한 걸 창출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조건 첫 번째가 개발 계획인데 인구 유입을 시키는 것들, 그다음에 상주 인구가 들어오는 거와 유동 인구 들어오는 것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입지는 뭐 무조건 부동산에선 입지가 뭐 생명이라 그러죠. 네. 뭐 입지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개발 계획이라는 게 사실 없을 때는 입지가 중요한 게 없어요. 뭐 논밭인데 이게 뭐 어디에 쓸 데가 있겠습니까? 농사회에는. 근데 이제 개발 계획이 잡히면서 입지의 중요성이라는 게 생기고 뭐 부동성 부증성 막 이런 게 많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입지가 좋으면 뭐 거의 실패는 안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보다도 황금성이 좋은 게 땅이에요. 아파트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집을 한 개 팔 때도 1년 한 3개월, 4개월 걸렸거든요. 뭐 서울의 뭐 금호동, 옥수 뭐 이런 데들 뭐 그런 데들도 좋다고 하는 데인데도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토지 같은 경우는 진짜 입지 개발 계획만 확실하고 그다음에 입지만 좋으면 당연히 뭐 도로라든지 용도 지역 다 좋아야겠죠. 그런 것들은 내놓으면은 뭐 빠르면은 며칠 안에도 팔리는 게 땅이고 항상 투자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뭐 용도 지역 도로 네 가지를 좀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 이제 부동산 실물을 알면은 백전백승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실물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실물이라는 거는 이제 뭐 내가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땅을 사고 팔고를 하는 일반적인 패턴으로는 뭐 이론적인 투자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땅을 사는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아파트도 그렇고 뭐가 문제겠습니까? 뭐 돈이 문제지. 뭐 내가 좋은 걸 어디 사야 되는 건 뻔히 알거든요. 사실 땅도 상업지를 사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뭐 내가 사는 곳에서 상업지역이 땅값이 제일 높은데 내가 그런 걸 살 수 없다 보니까 어떤 그 용도지역이나 입지가 빠지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실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뭐 역량적으로는 힘들다고 이제 생각해서 못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물건 작업이라는 거가 꼭 어떤 부동산 사업을 하는 사람들만의 대상이 아니고 뭐 저도 부동산 사업을 하지 않을 때도 그렇게 물건 작업을 했는데 그런 거는 어떤 땅이든 내가 찍어서 좋은 것을 딱 찍어서 내가 물건을 뺄 수가 있어요. 뭐 경매나 뭐 일반적인 시장에 나오는 물건은 어떤 주인들에 의해서 그냥 나오는 거지 내가 거기서 그 안에서 골라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선택의 폭이 되게 좁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실무라는 걸 알면 내가 어디 지역에 어떤 땅이 오를 거라는 것은 뭐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섹터거든요. 땅이라는 거의 입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그 땅을 어떻게 작업을 하고 땅 작업이란 걸 해서 뭐 등기를 떼가지고 뭐 그런 순서적으로 어떤 땅이 작업이 잘 될지 봐가지고 그런 것들을 작업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매수를 하는데 개인으로 매수를 하시면 뭐 당연히 뭐 단기 차익에 대한 세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뭐 요즘에 법인도 세우고 많이 하지 않나요? 뭐 그런 것들을 해서 어떤 매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도 그렇고 묶이신 분들이 사실 뭐 작년에도 팔려고 되게 노력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못 팔고 지금 발목이 잡힌 건 매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면 부동산에 우리가 의존할 수 없다 보니까 부동산이 가격을 낮추라고 그러면 나는 못 버틴기든지 아니면 낮출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못 버티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어떤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컨트롤 당하지 않는 스스로가 컨트롤 할 수 있는 투자가 이제 실무다. 사고 팔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 뭐 그런 게 저는 실무라고 봐요. 그럼 이런 실무 능력 어떻게 키울 수 있어요? 실무 능력은 뭐 이제 저희 그 뭐 유튜브도 있지만 제가 또 이제 개인적으로 뭐 세미나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는 이런 걸 내가 알려줄 이유가 없었거든요. 뭐 알려줘봤자 경쟁자 생기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뭐 이런 수업 교육을 한 지가 한 7, 8년 됐어요. 근데 제가 쭉 해보니까 이거는 알려줘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실무 아니 근데 이게 왜냐면 항상 저는 제가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단 간단한 건데 아, 네. 마인드의 차이가 좀 있더라. 마인드의 차이. 예,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줘도 그거를 실천은 실천을 해서 그다음에 아 이걸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느끼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한데 경험이 이제 그게 조금 안 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뭐 지금도 교육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교육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와 당연히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고 다 했지만 어떤 생업이 있다 보니 투잡으로 하다 보니까 못 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이제 거기서 근성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한 10% 정도뿐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교육을 하면서도 그렇고 아 성공하는 사람들이 10%인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 근성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게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말씀에 따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어디 뭐 개발한다는 곳 그리고 네. 거기 뭐 인구 유입되는지 아니면 지나가든지 뭐 그렇죠. 그 인구 변화가 생길 만한 곳에다가 네. 좀 부동산 실무 능력을 뭐 작가님 책이든 작가님 강의를 네. 배운 다음에 네. 하면은 성공하는 것 같은데 예. 왜 많은 사람들이 땅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고 실패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땅이라는 게 안 네.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여서 눈에 안 보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땅 보는 법을 많이 온라인에서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땅 보는 법이 너무 많아. 그리고 땅 보는 법도 당연히 다 도움되는 얘기고 하지만 진짜 그래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걸 못 안 보이는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진짜 가서 땅만 보고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땅이다. 아, 땅 모양이 네. 어떻나? 뭐 그럼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 말 그대로 물리적 현황 이제 뭐 땅 모양 높이 이런 것만 좀 많이 보고 네. 제일 중요한 거를 좀 먼저 볼 줄 못해서 뭐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일단은 안 보이다 보니까 이제가 이거는 도저히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땅은 또 의외로 법이 많고 또 관련 법률이 많고 또 뭐 어떤 뭐 사기꾼도 많고 뭐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어요. 네, 뭔가 땅 예,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 진짜 뭐 그런 부분에 제가 그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게 뭐 멍청하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지인들 통해서 이제 맞아요. 되는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참 그래서 제가 뭐 부동산 할 때도 항상 지인들이 투자하라고 권할 때는 그런 거는 일단은 한 발 빼라 뭐 네. 얘기를 하는데 또 그걸 너무 빼면 안 되고 네. 본인이 그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토지는 의외로 법률적인 부분도 없어요. 뭐 수도권 뭐 정비법이라 이런 경기도권이나 네. 그다음에 개발을 하려는 사람, 부동산 개발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법률과의 연관이 되게 많지. 뭐 투자자들은 법률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제 뭐 사기나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내가 정확하게 따져야 될 체크 포인트만 가지고 가면 뭐 전혀 저는 문제될 게 없는 게 땅이라 보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작가님이 이제 땅을 거래하기 전에 네. 좀 제대로 묻고 따져야 된다. 거기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잖아요. 네. 어떤 이유들인가요, 이거는? 뭐 이제 뭐 책에서는 뭐 주인이 많이 바뀐 땅 그다음에 네. 뭐 상식적 비상식적인 어떤 요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요즘 같은 경우도 뭐 전세 사기가 막 많잖아요. 뭐 전세 사기라는 게 뭐 바지를 세워 가지고 그 뭐 빌라왕 뭐 그런 분들도 네. 하여튼 뭐 되게 그게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비정상적이다 싶은 것은 네.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땅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싸. 네. 근데 너무 싼데 뭐 대리인이 나온다든지, 네. 그 다음에 뭐 대리인이 나와가지고, 이제 주인하고 이제 통화를 못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봤는데, 내가 땅을 하려 보니 뭐 가등기, 가압류,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거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뭐 또, 아, 자기가 무조건 돈을 받아서 해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달라라든지, 뭐 그렇게 하면서 그냥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그냥 뭐 째버리는 뭐 그렇게 돼서 사기를 많이 당하는 경우도 많고 또 웬만하면은 뭐 주말 같은 데 계약을 쓰다 보면은 뭐 등기를 뭐 우리가 뛸 수는 있지만 네. 그다음에 월요일 날 그 다음 날에서 뭐 또 설정이 또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네.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출 받아서 빼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어떤 비상생적인 요구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보고 뭐 등기부상 따져야 될 것들을 좀 보긴 봐야죠.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또 토지가 또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러면은 그 등기부상에 네. 그 거래가 엄청나게 많은 거는 네.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네. 문제가 뭐 있다기보다도 네. 아 이제 거래가 많이 돼서 네.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 있는. 비싸 있다. 네, 이제 네. 가격을 손바뀜이 많이 됐다는 거죠. 네, 손바뀜을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아파트도 그렇고 뭐 호가도 그렇고 그냥 저가도 그렇고 뭐 계약해 갖고 신고를 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유도하려고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거 신고하고 우리가 의견 낼 때 그런 것들을 막 일부러 높여달라 그래요. 막 뭐 민원 걸어버리고 그래서 왜냐면
공시지가 높으면 그쵸. 왠지 싸게 느껴지고 네, 매매가하고 네, 그런 것처럼 하면서 또 대출도 잘 되고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시세적인 부분과 그러니까 이 평균 시세 내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에만 들어가면 뭐 주인이 100번 바뀌어도 뭐 상관없습니다. 네. 그 부동산 투자의 보물지도 이거는 뭔가요? 아, 뭐 보물지도라는 것은 뭐 이제 사실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네. 투자를 하는 건데 네. 저는 뭐 말은 표현은 보물지도라 했지만 네. 그래도 내가 투자할 때 되면 어떤 상위법률, 최상위법률인 국토 뭐 종합계획부터 네. 뭐 도종합계획, 시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네. 나름대로 어디가 어떻게 될지가 좀 보여요. 그래서 네. 이제 국토종합계획에서도 뭐 지자체별, 도나 시별로 부분별 계획을 좀 세워놓은 게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지역의 중장기 발전 방향은 어떤 거구나.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계획을 실현하는 어떤 실천 계획, 뭐 네. 관리 계획이라는 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 계획은 좀 중장기 계획들을 보고 학정은 아니지만 아, 여기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걸 보고 또 거기에서 그 실질적인 기본 계획을 실천할 때는 관리 계획으로서 학정을 지어요. 네. 그래서 학정을 지을 때 아, 그때는 실질적인 가격이 막 올라가는 시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도시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을 잘 보면 이제 또 뭐 도시 관리 계획 같은 경우는요 5년마다 이제 시는 어떤 수정 변경을 합니다. 뭐 그러다 보면 용도 지역이 뭐 자연 녹지가 주거지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도로가 막 생겨나고 네. 이런 게 시군에다가 전화를 해야 돼요. 뭐 시나 군에 도시 네. 그 뭐 민원과라든지 뭐 네. 뭐 도시 토지 이용 계획과라든지 네. 전화해서 아 언제 관리 계획이 나옵니까? 네. 뭐 얘기를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은. 그 공무원 분께서 언제 나온다고 얘기를 해줘요. 아, 지금 뭐 영역이 들어가 있다. 네. 그 언제 나온다. 그러면 그게 나오면 또 열람하는 기간이 있어요. 또 열람하고 뭐 공청회도 하고. 그러면 이제 열람할 때 보면은 도면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때, 아, 그 전에 있던 토지 이용 계획하고 그걸 저는 이제 다 프린터를 해서 막 붙여놓거든요. 네. 그러면 그, 토지음에 나오는 토지이용 계획도에 어떤 도면이 쫙 나와요. 요즘에 네. 뭐 잘 돼 있죠, 근데 네. 뭐 플랫폼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변화된 거랑 비교를 하면은 아 도시 계획 선이 쭉 나온 어떤 도시 계획선 그 계획 도로가 빨간 선으로 쭉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용도 지역이 여기 파란색인데 여기는 뭐 녹색이나 노란색으로 바뀌어 버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먼저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주한테 안 알려주거든요. 아. 이게 바뀌었다고 지주한테 자 당신 땅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안 해줘요. 열람해라.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열람을 하러 가면 거의 보러 온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만 알아도 내가 투자하려는 지역에 괜찮은 게 많습니다. 근데 구토종합계획 같은 경우에 네. 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래도 꽤 먼 미래까지 아닌가요? 몇십 년 아닌가요? 너무 멀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럼 이게 그걸 딱 보고서도 이게 정말 될까? 이렇게 그렇죠. 정말 할까라는 의구심이 항상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못하는데 네. 작가님께 보시기에는 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 합니까? 진짜? 아, 국토종합계획은 뭐 네. 아주 중장기적인 어떤 미래 어떤 전략 과제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전략 과제고 그리고 뭐 국가 성장에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그 뭐 면밀한 계획을 세운 거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그렇게 간다고 보고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할 때 이 최상위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야 나 이렇게 정부에서 우리 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국가를 이렇게 이용 개발 보존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도한테 그걸 줘요 과제를. 네. 너희들은 여기 맞게끔 가져와. 그러면 이제 도에서 그걸 더 세분화시켜서 가져올려주고 또 도에서는 시군에다가 그걸 던져주거든요. 네. 너희도 계획 세워와. 이러면은 이제 시군에서는 그 방향에 맞게끔 또 짜서 더 구체적인 걸 해서 올려줘요. 그래서 뭐 5차 국토종합계까지 나왔는데 네. 현재는 신규 사업보다도 네. 진행 중인 것들이 좀 많이 포함됐고 그다음에 뭐 제가 좀 눈여겨 봤던 게 네. 이제 강원도와 이제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 이제 그 부분이 지금 경부랑 서울 쪽은 연결이 다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X자로 해가지고 틀을 다 뼈대가 세워져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마지막 빠져 있는 게 강원도하고 지금 오송하고 그러니까 그 원주하고 오송 강릉까지 이제 그 연결하는 고속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역을 내가 딱 얘기하긴 그런데 뭐 네. 그런 것들은 진행을 할 사업이라고 보죠. 그게 빠르냐 느리냐는 네. 또 봐야 되는 거고.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2050년에 세운 계획도 우선순위 같은 게 밀려서 2070년으로 갈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거 있는 거죠. 사업이 뭐 딱 네. 공정이랑 항상 늦어지니까. 작가님께서 이제 책에서 부동산 시장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작가님이 이제 보시는 부동산 시장 사이클은 어떤 형태인가요? 아, 이 부동산 뭐 사이클 제가 경제학 박사도 아니지만 네, 네. 겪어보니까 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뭐 5년 주기로 가는 게 있고 뭐 주글럭 파동이다 해서 뭐 10년 주기도 있고 막 그런데 저는 그 예전에 리먼 사태 때부터 상당히 경험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내가 2002년도에 그 처음으로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그 미분양 낸 토지공사 그런 토지들을 취득을 했을 때 그때부터 쭉 보니까 뭐 금리가 그냥 단순하게 금리가 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이 화폐 유동량이 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돌면 뭐 주식이나 토지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아파트나 그리고 이제 뭐 또 지금 같이 금리가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점엔 뭐 당연히 금리는 이제 돈 따라가니까 이자 주는 대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볼 때 그 사이클이라는 게 저는 이게 기준은 그냥 미국 금리예요. 미국 금리하고 한국 금리하고는 이제 뭐 동행하지 않는다. 뭐 지금은 또 떨어져서 움직인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게 뭐 거의 뭐 미국 금리니까 뭐 저는 이제 미국 금리만 기준으로 해서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제 아파트를 던졌을 이제 팔려고 했을 때가 그 시점이 이제 미국 테이퍼링 이제 긴축한다고 했을 때 한다면 하는 게 긴축한다 말 나왔으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주식하고 아파트랑 천분을 하려고 다 내놨는데 주식이야 뭐 바로 다 잘 팔았죠. 그쵸. 근데 아파트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불안하냐면 나는 팔려고 내놨는데 왜냐면은 뭐 다 두 배씩 벌었잖아요. 아파트 가지신 분들 다 올라가지고 이게 두 배인데 제가 묶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거든요.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야 엄청 뭐 시간이 막 6개월, 7개월 막 많은 사람들이 집을 보고 갔다 그래도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심리가 꺾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 이거 매수 시가 심리가 완전 꺾였다 지금. 그래서 야 이러다가 그냥 언론에서 나오고 금매가 나오기 시작하면 웃기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 그냥 막 진짜 생각하면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뭐 다행히도 뭐 좋은 분이 이렇게 안아가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도 단순하게 뭐 어떤 그 뭐 지금 어떤 경제 수치를 막 분석한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미국 금리를 아 이제 해서 금리가 따라 올라가겠다 했을 때 바로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와. 예, 그냥 그것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그겁니다 이제. 계속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또 미국에서는 뭐 소비자 물가지수를 2%대까지 이제 낮추는 게 목표라는데 뭐 그건 무리가 모르겠지만 지금 그래도 7%대니까. 네. 근데 지금 미국 금리도 이제 곧 뭐 이제 뭐 빅스텝이나 뭐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뭐 상승은 할 거라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뭐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저는 아 이게 뭐 또 현금화를 해놓은 상태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아 미국에서 언제 금리를 다시 이제 내리냐? 뭐 미국 내수가 악화돼가지고 뭐 지금 뭐 고용률도 이제 안 좋아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될 때 이제 타이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작가님이 이제 타이밍을 이제 잡고 계신데 그 기다리고 있는 신호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아 그건 시그널은 무조건 미국 금리. 미국 금리.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저는 되게 단순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핵심을 뚫는 것도 그냥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너무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내가 주식도 지금 똑같아요. 주식도 뭐 당연히 뭐 지금 하락장이지만 다시 반등 구간도 있고 하지만 아파트도 그렇고 아 미국에서 금리를 이제 내리겠다. 내수가 안 좋다. 이제 뭐 지금은 이제 금리를 내릴 때가 됐다.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이제 가를 봐야죠. 갭 차이라는 갭 뭐 매점 갭 차이를 보고 아 내가 이제 한 뭐 60~70%대까지 막 올라간다. 이제 전세가 지금 많이 떨어지지만 이제 그때는 뭐 이제 갭 투자를 뭐 아마 이런 거 얘기해야 될지 몰라. 하여튼 갭 투자 같은 걸 또 아니 다 하잖아요. 네, 하죠. 다 하죠. 하니까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벼락거지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를 제가 생각해서 야, 지금 계속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미국 금리가 주식도 시작하는 시점이고 그때가. 근데 미국 금리가 이제 조금씩 떨어질 기만 보면 그때부터 아, 이제 그냥 그것만 보고 있었죠. 네. 다른 거는 안 보시고. 다른 거는 안 보고. 그 이제 토지 투자에서 조금 관심을 가진 데가 이제 고덕 국제화도시, 여기 평택 그쪽이죠? 예예, 그 거기는 너무 비싸가지고. 네, 이미 많이 올랐나요? 엄청 올랐죠. 그럼 여기를 약간 그 10단계 아까 말씀하신 그걸로 봐주시면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10단계는 이제 고덕이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 들어오면서 그 동부생활권 쪽 그러니까는 뭐 거기가 엄청 지금 뛰었거든요. 뭐 지재역 일대하고 거기가 제가 보니까는 2006년도에 40만 원대 거래되던 게 뭐 지금 거의 뭐 한 700~800만 원 하니까 20배 오른 거 거의 뭐 그 수준 올라버린 거죠. 그 뭐 14년 정도 걸리긴 뭐 14년이 뭐야 16년 걸렸는데. 그래도 아파트에 비교하면 뭐 엄청난 수익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파트는 깔고서 내가 가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데 토지는 계속 내가 막 뚜껑을 열어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오르냐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오르는 그 단계가 10단계를 거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고덕에서 이제 평택에서 국제화도시를 만들겠다, 뭐 삼성이 들어온다, 막 이런 얘기 있을 때가 개발 발표는 3단계고. 네. 네. 그리고 나서 가격이 청정부지로 이제 뛰면서 거기다가 또 지지역이라는 어떤 역세권, 네. 뭐 그런 호재까지 또 터져버리니까 또 그 또 계획 어떤 3단계 또 3단계가 나온 거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아, 이 3단계라는 게 착공 전까지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쵸. 투기 자금이 들어와서 평당 100만 원대를 넘어서면 거래가 잘 없어요. 근데 이제 삼성이라는 게 확정이 되고 갔기 때문에 평택은 너무 많이 가격이 올랐고 착공 네. 전에도. 그래서 착공을 지금 한 상태에서 또 가격대가 그냥 몇 천까지 올랐거든요. 그 고덕 그 삼성 그 뭐 R&D 캠퍼스인가 그 앞에가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해요. 네. 근데 그런 지역들이 있고 뭐 자연녹지는 하고 이런 것도 싸지만 근데 이제 그런 데들은 이제 이미 우리가 소액으로 뭐 5억, 10억 갖고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니까. 정말 거래량이 지금 떨어지면서 평택은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지금은. 네. 떨어졌다는 게 뭐냐면 평균치가 이제 떨어졌다는 거예요. 거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한 7단계를 넘어서가지고 거의 도시가 성숙화되고 있는 한 8단계 정도 해야 되니까 빠졌어야 될 지역이죠. 원래라면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빠졌어야 될 지역인데 다만 그게 평택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자금 여력에 따라서 계속 오를 땅이 있어요. 평택은 지금 인구가 증가하는 계속 추세이기 때문에 네.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들어오면은 그 인구들이 살아야 될 어떤 주택용지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뭐 그거와 또 당연히 상업용 시설이 들어가야 될 상업용지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축업자, 우리가 건축을 제가 하기 때문에 건축을 하면 사업성이 나올 때까지 땅값을 올려요. 그러니까 올라도 그건 사버리는 거지. 뭐 평당 뭐 800이다? 아, 그래. 뭐 해가지고 한 뭐 7, 8% 나오니까. 뭐 900이 됐어. 아, 이게 5% 밖에 안 나오는데? 5%라도 하지 뭐. 이러면서 그게 땅값이 올라가도 이 이제 사업자들이 손대는 땅은 지금은 뭐 사도 돼요. 근데 다는데 우리 일반,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네. 적은 금액으론 아, 이제 평택은 예, 그렇다. 그러니까 평택에 좋은 땅을 못 사다 보니까 네. 외곽으로 빠지는 거예요. 농림지역. 아. 그 다음에 뭐 생산 관리, 생산 녹지. 거기에 또 이제 기획들이 또 막 지분을 팝니다. 그래서 이제 지분을 또 돈이 안 되다 보고, 돈은 안 되고. 평택은 분명히 좋다고 옆에서 계속 메가폰을 울리니까 네. 내가 아, 그럼 한 개 사고 싶어. 그러다 보니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안 좋은 땅들을 사게 되는 거예요. 작가님께서는 책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 아, 예, 예. 예. 그 부동산 회사를 왜 만들어야 될까요? 아, 부동산은요, 이제 말이 거창해서 회사지. 네. 사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돈이, 아파트도 그렇고, 이 돈이 들어간 순간부터는 리스크가 발생을 한 거예요. 뭐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 리스크가 생기는 것을 그냥, 아, 어떤, 시대의 흐름이 따라서 내가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그 내가 돈이 들어간 순간부터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유통을 하는 겁니다. 뭐 지금 뭐 실물이 어떻게 보면 실물이지만 우리가 서류 가지고 이제 유통이 되는 거잖아요. 네. 사고팔고를 계속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업을. 그 부동산을 내가 생각은 투자지만 실로 내가 사고팔고를 하려고 지금 부동산을 산 건데 근데 그거를 사서 그냥 오를 때까지만 내가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재벌이나 돈이 남아도시는 분들이 사놓고 뭐 안 오르면 뭐 상속하지 뭐 손주 주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돈을 불려야 되잖아요. 불리려면 돈을 굴려야 됩니다. 굴리려면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그런 횟수가 많아져야 돼요. 네. 당연히 뭐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이 뛸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걸 타이밍적으로 뭐 예로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2, 3년 전에 잘 샀어요. 뭐 갭투자를 해가지고 잘 했어. 근데 이 작년에 빠졌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그걸 현금화 시켜놓고 다시 기다렸다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걸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어떤 사업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좀 공격적인 게 오히려 리스크를 줄이는 거거든요. 예, 내가 매도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파니까. 네. 예,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비즈니스적인 마인드 들어가면 부동산 투자로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에 있어서 거래 비용을 줄이는 관점에서 거래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타이밍적인 것도 내가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내가 부동산에 이끌려 다니질 않고 스스로 이제 팔 수도 있고 또 아무래도 거래 비용 같은 경우 뭐 중개 수수료나 이런 거야 뭐 잘 팔면 뭐 많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한 말씀드린 것은 좀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싸게 살까?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빨리 팔고 좋은 가격 팔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낮출까? 이것들에 대한 해답이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마케팅을 해서 내가 부동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매매업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 맥이거든요. 부동산 사업에. 꼭 중개업 저는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매매를 내가 할 수 있어요. 업을 아파트 내 거 사고 팔고 하듯이 그런 것들을 좀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투기꾼의 눈으로 입지를 보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아, 투기꾼의 눈으로 입지를 보라는 건 참 또 투기하니까 뭐 어감이 또 그렇지만 어쨌든 투기나 투자나 그 우리의 마음은 이제 최고의 수익을 내고 싶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이 땅을 볼 때 제가 보니까 어떤 그 나는 투자를 해가지고 차익의 목적을 보려면 이 개발자의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야, 여기다가 내가 뭘 해도 뭐 사람이 없는데 뭐가 되겠냐 하면서 내가 그 미래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어떤 그 투자를 좀 실패하는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외곽으로 나가더라도 뭐 아주 입지가 안 좋은데 오히려 좀 마을이 조금 형성되면서 싸고 뭐 땅 모양이 좋으면 그 입지적인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입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숲보다는 나무를 보면서 투자를 좀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개발자나 어떤 사용자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우리 그 앞으로도 있을 개발 사업이나 지금 하고 있는 개발 사업도 그렇고 전부 도심지에 하는 게 아니라 비도시 지역에 해요. 그 외곽에 떨어진데 도심에는 이미 지금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내가 그거를 또 어떤 그 뭡니까 그 수용을 해가지고 하는 그 보상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 부분들을 어디로 이전할 수 시킬 수도 없고 이주택지로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랑 접근선의 경우는 외곽에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지역에 할 때 그런 개발과 붙어있는 지역에 토지를 사면 돼. 우리가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 싶지만 못 사니까는 그 인근 지역을 살 수 있으니 샀더니 거기가 같이 오르는 거잖아요. 또 안 되니까 뭐 강동이나 외곽으로 나가고 안 되니까 또 경기도 외곽 나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가 능력만 되면은 아파트는 이미 비싸지만 토지는 개발 계획이 잡히면 강남에 있는 그런 아파트처럼 노른자 땅을 엄청 싸게 살 수 있어요. 강남 지금 우리는 강남에 아파트 사긴 힘들지만 땅은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신규 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 입지 선정법이라는 것은 이제 투자 지역을 좀 구체적으로 찾는 방법인가요? 그렇죠. 이제 입지 선정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발 계획이 없으면 입지의 중요성도 별로 없어요. 뭐 이제 또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근데 이제 개발 계획이 잡히면서부터 이제 입지의 중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제 팔자가 사주 팔자가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땅에 대한 팔자가. 그래서 입지를 본다는 건 이제 개발 계획이 이제 잡히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강남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지만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곳은 거의 이제 수용으로 해서 보상을 받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피하시면서 강남의 인근 땅을 아파트를 사듯이 뭐 개발 계획이 있으면 단순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저는 이게 제일 기본이라 보거든요. 개발 계획이 잡히면 부동산을 가도 그 입지를 다른 데를 얘기할 필요 없이 개발지와 붙은 요 반경 1km 이내에 있는 토지 그 중에서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이면 주거지나 상업지, 비도시 지역이면 계획 관리를 주세요. 다만 도로는 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입지를 보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개발지와 접혀 있는 어떤 그 내가 사야 될 땅들의 위치인데 그게 반경 1km 이내면 제일 좋다. 그 이제 그 사실 땅 투자가 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용도 지역의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반인들이 낯설고 어려워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작가님이 이제 용도 지역을 보면은 그 땅의 미래를 알 수 있다. 아, 예. 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용도 지역은 그게 이제 지자체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이제 용도 지역이 뭐 없는 데가 없는데 뭐 그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이제 도시가 있고 비도시가 있고 그래요. 도시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지방이고 인구가 유입이 안 됐지만 앞으로 이런 개발 사업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인구들이 유입이 됐을 시 여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곳이라고 정해놓은 게 용도 지역으로 도시 지역에 상업지, 주거지, 공업지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녹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떤 양호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녹지 잡아놓은 거고. 네. 그러면 주거지 같은 경우는 아 여기는 주거지니까 4층 그리고 이종 주거지다. 그러면 아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고 아 그러면 여기에는 인구들이 유입될 것이구나. 아 인구들이 유입되면은 개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개발 수요가 늘어나면 건축업자들 같은 경우는 개발업자들은 땅값을 팍팍팍 부르면서 사업성이 나올 때까지 그냥 막 배팅을 해버리니까 아 이런데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될 지역이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보이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냥. 그래서 아 여기가 빨간색의 상업지다. 아 그럼 주거지에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여기는 이제 뭐 프라자 건물을 세우든 뭐 이제 이렇게 뭐 상가 건물들을 세워가지고 아 이제 뭐 술집도 들어오고 당구장도 들어오고 뭐 그런 상가들이 들어서겠네. 그러면 그런 상업지역이 땅값이 제일 많이 오르니까. 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촌이고 시골이지만 아, 이 사업이라는 건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이 어떤 계획에 따라서 완공이 될 거니 그럴 시점에는 여기가 아, 네. 지금 그렇게 된 지역들 수준만큼 오른다는 거를 좀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계획 따라간다. 이 지도에 보면 이제 빨간색 표시돼 있는데 이제 직접 가보면 허허벌판. 완전 허허벌판이죠. 이게 가서 보면 이제 이게 될 건가? 이게 모르지. 이제 되나? 언제 네. 되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이런 것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약간 주의가 뭐든지 경험하자거든요. 근데 이게 경험이 이제 자산이고 돈이고 그렇거든요. 이게 아 그래서 내가 투자를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서 토지는 되게 좀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고 봐요. 뭐 작더라도. 네. 왜냐하면 아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보면은 당연히 실패라는 건 막 기획에서 이런 땅을 사가지고 실패하는 그런 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네. 내가 오래 걸리더라도 사업 개발이 있는 지역을 보면 아 이게 이렇게 됐더니 이렇게 올라가서 네. 이렇게 됐구나. 저 같은 경우는 뭐 세종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네. 야 그때 뭐 이렇게 허허벌판이면서 그러니까 지금 개벽 천지 개벽이 돼가지고 막 올라온 것처럼 그래서 아 그거는 좀 아, 내가 뭐 모의 주식처럼 모의 트레이딩으로 뭐 이렇게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게라도 좀 경험을 좀 빨리 해보는 게 제일 좋은 해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게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이 노란색이 된다든지 아 빨간색이 노란색이 초록색이 된다든지 이런 일종의 종하향 그렇지 종 이런 일도 일어나긴 않아요? 아 있죠. 저도 네.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뭐 행정 소송도 걸고 막 했었어요. 뭐 상업지가 주거 이종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공익적인 목적이니까 이제 뭐 수요가 상업 수요가 없어서 뭐 이종으로 바꿨다는데 그 민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결국은 그거는 안 된다. 그 행정 심판을 할 때도 네. 그거는 공익적인 목적이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죠. 하도 그냥 난리를 사람들이 쳤기 때문에 네, 민원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종 하향되는 네. 경우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종 상향에 거의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인구가 빠지는 데는 모르겠지만 네. 이제 그래서 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인구가 유입되는 데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주거 지역이 너무 비싸. 네. 거래도 없어. 뭔가를 개발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택지를 조성한다거나 그 주변에 어떤 그 종이 바뀌거나 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죠. 네. 이 땅이 이제 그 도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가 생명이죠. 이 도로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도로는 뭐 특별한 게 없고 그 뭐 제가 이제 볼 때는 아 도로가 이제 투자자 그러니까 좀 선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도로가 좋고 네. 같은 입지인데 네. 개발지 2km 이내인데 같은 입지인데 어떤 도로는 2차선에 붙어서 뭐 막 150만 원 해. 근데 어떤 도로는 뭐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 붙었는데 뭐 50만 원뿐이야. 네. 그럼 거의 비슷한 입지예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같은 입지면은 차량 진입만 가능한 도로면 네. 그냥 싼 걸 산다는 거죠. 왜? 이게 왜냐면 이게 네. 착공을 해가지고 가격이 막 급등을 할때 되면 뭐 작가님도 그렇겠지만 땅을 안 팔겠죠. 네. 막 사방에서 전화 넣어봐서 네. 뭐 자고 일어나면은 막 10, 20만 원씩 올라가요. 아, 진짜 이거는 그렇게 올라가요. 왜냐면 작업을 부동산들이 전화가 와서 살 사람이 줄이 서 있으니까 그냥 10, 20만 원 올려서라도 계약을 시키려는 거예요. 그때가 빠지는 타이밍인데 네. 그때 놓치면 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아 그런 시점이 올 때를 왔을 때 보니까 네. 2차선에 붙어 있는 땅이 뭐 200만 원이 되고 차량 진입이 가능한 땅도 똑같이 200만 원이 되고 왜 땅이 없으니까 정말 2차선에 붙어 있는 땅들은 좋은 도로에 붙어 있는 것들은 네. 이제 그 땅의 어떤 공급도 한정돼 있잖아요. 그 땅은 그러니까 그 지주들은 그 땅 거의 안 내놔요. 그러면 개발은 되고 막 눈에 보이고 엄청 막 이거 안 사면 안 되는데 이런 어떤 매수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안에 있는 콘크리트 포장만 돼도 아니면 농로에만 붙어도 네. 막 사재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달아오르면 그게 다 같이 간다는 거죠? 그렇지, 무조건 같이 가는데 그때가 비도시 지역은 털고 나와요. 아, 네. 근데 그 털고 나가기 쉽지 않죠, 사실. 근데 그래서 네. 이 경험이 중요해요. 한번 묶여보면, 네. 요번에 지금 제가 근데 아파트도 묶여보신 분들은 네. 다음부터는 아마 실수를 안 하겠죠? 그렇죠. 경험을 해봐야 되죠. 팔고 싶어 파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그래서 아, 이게 너무 유튜브가, 저도 유튜브를 하고 하지만, 네. 이 제가 원래라면 아파트 볼 때 뭐 금리, 네. 그 다음에 하필 유동량, 막 이제 네. 이런 거를 보거든요. 뭐 규제나 이런 것들. 네. 근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제가 봤던 건데, 네. 하나 더 추가한 게 네. 유튜브예요. 유튜브? 네. 네. 유튜브의 영향력이 너무 세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유튜브, 하여튼 유튜브를 제가 작년에 팔 때, 네. 제발 계속 더 얘기해줘. 네. 아. 상승론자들. 네. 그래서, 왜냐면, 네. 저 사람들이 이제 꺾여버리면, 네. 왜냐면 이게 군중들을 끌고 가는 맞아, 게 끌고 유튜브니까. 네,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게, 네. 야, 이제 금리를 내린다 하면서 지금은 이제 이제 상승론자 하신 분들이 이제 꼬리 내리신 분들 네. 많잖아요. 네, 돌아섰죠. 전향했잖아요. 네. 전향해서, 아, 나가 틀렸다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네. 또 이게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또 이제는 이제 또 상승을 하겠죠, 얘기할 때. 네, 네. 이제 그 어떤 그런 폭락과 상승론자들이 이제 비교했을 때 누가 우위냐, 이제. 네. 지금은 내려와서 당 상승론자 올랐다면, 아, 그때는 아마 저는 전고점을 그냥 뚫고 올라갈 것 같아요. 오, 아파트가. 아파트가? 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뭐, 1년 전, 2년 전 가격을 더. 와, 저는 올라간다. 그럴 것 같아요. 뭐 일단은 가봐야 알겠지만 네, 가봐야 근데 이게 아 왜냐면 너무 너나나나 할 것이 네. 개투자를 해봤고 맞아요. 그리고 그 네. 올랐던 맛을 봤기 때문에 맞아요. 또 그럴 거라는 생각이 반드시 있어요. 이게 그 희망심 네.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장에는 네. 더 많은 투자 수요가 몰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폭등 1순위 현장감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네네. 아, 우리가 이제 현장감이 좋다는 게, 뭐, 네.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가 이, 이제 거주민들이, 네. 뭐, 업필터링, 다운필터링 해가지고, 이제 잘 살던 사람이 나가면서 그 자리를 맡겨주고 막 그런 네. 게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갖고, 지금 반포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개포동이나 대치에 사셨던 분들이 반포 자문이 어디야? 뭐,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네. 근데 이제 그 반포 자문이 뭐, 개포나 이걸 다 밟고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전 돈심이 상한다 막 이런 많은 분들도 있어요. 옛날에 듣보잡 동네가 막 이렇게 됐다고. 근데 뭐 어쨌든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후진 동네도 이렇게 어떤 그 주거 환경이 정비돼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막 그냥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또 재력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부자 동네가 돼버리는 것처럼 어떤 그게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땅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떤 처음에는 뭐 여기가 뭐 되겠어? 뭐 지역민들은 막 그렇게 네, 얘기해요. 근데 오히려 외지인들은 경험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알지만 그 중에서 뭐냐면 내가 서서 개발이 되는 데가 이제 보이는 땅이 있어요. 그 인접했다든지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게 올라갈 때 내부에서 강남 뭐 반포 자원이 막 그렇게 된 것처럼 그런 게 딱 되는 시점이 될 때 그때는 누구나 막 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내가 그냥 안 살 수가 없어요. 네. 저도 어쨌냐면 세종시 그때 뭐 이명박 정부 때 뭐 규모 줄인다, 뭐 어떤 산업단지로 뭐 어떻게 한다, 막 이런 네. 얘기 했을 때, 아이 뭐 내가 투자하는 데가 최고야,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네. 제가 그때 뭐 어디 약속 있어서 갔다가 세종시를 다시 일본 국도를 타고 쭉 내려오는데, 네. 크레인이 막 숲을, 네. 그때 기사가 전국의 50% 크레인, 타워 크레인의 50%가 세종시 때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는 감이 안 왔다잖아요. 네. 기사를 볼 때. 그쵸. 근데 제가 올라갈 때는 제가 세종시를 타고 제가 그 뭐 어딨냐. 그때 뭐 충청 어디에 골프장 갔었어. 네. 그래가지고 네. 등지고 올라갔을 때는 못 봤어요. 네. 저녁에 오후에 내려오는데 네. 이제 내리막길이었거든요. 네. 와, 크레인이 뭐 완전 숲인 거예요. 저거 뭐야 이게 완전.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이제 한다고 하던 사람인데 바로 부동산에 갔었던 거예요. 땅 살라고. 그 갔더니 그냥 뭐 불친절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뭐 보더니 그냥 뭐 얼마 예산 가지고 있어요? 그 네. 뭐 한 5억 정도. 네. 5억 가지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네. 아주 그냥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나왔었는데 그다음 그런 눈에 보이는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아 눈에 보이는 심리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투자자들이 10%만 움직이는 거고 나중에 보일 때는 못 들어왔던 사람이 확신을 갖고 그냥 막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특히나 보이는 지역들 여기가 땅이고 저기가 개발지고 여기 땅입니다 이러면은
그 거기에 부동산들이 너무 잘 팔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그 지역만 엄청나게 땅 작업이 들어가요. 너무 잘 팔리니까. 그러니까 막 땅값도 뭐 엄청 오르고 또 황금도 엄청 빠르니까 호가갱신이 계속되고. 네. 그게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땅 보이는 게 좀 중요하다. 개발지가. 이제 그 아파트는 사실 너무 유사하니까 그렇죠. 이제 하나 거래가 되면 그게 이제 시세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땅값은 이제 모양도 다 다르고 뭐 그렇죠. 길이 붙었냐 안 붙었냐. 네. 그리고 거래도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죠.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운데 맞아요. 그 작가님께서 좀 갖고 계신 그 정확한 땅값을 좀 파악하는 네. 방법, 노하우? 네. 그래서 네. 그거는 예전에 제가 이제 이것도 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과 이제 부동산들이 팔으라 하면은 네. 절대 팔면 안 된다. 네. 이제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서 묶이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때가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아버지하고 있는데 어떤 그 부동산에서 저희 아버지에게 무슨 부동산을 팔으라는 전화 왔을 때 딱 매수자로 전화를 돌리시더라고요. 네. 이제 매수자로서 하니까 그 차이가 뭐 그냥 평당 몇십만 원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제 매도자로서 팔으라 그게 물건 작업 들어왔을 때 그 제시한 가격하고 아. 제가 매수자로서 물어본 가격하고 엄청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이거를 평균가 내는 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직접 투자를 하면서 보니까 네. 부동산 매도자로서 세 군데를 물어보고 플랫폼은 별로 믿을 게 안 돼요. 네. 엄청 차이가 있으니까 들쭉날쭉하니까 평균가의 구간을 잡아내야 돼요. 네. 그래서 매도자로서 세 군데 물어보면 뭐 제일 싼 금액이 있고 제일 비싼 금액이 있을 것이고 네. 또 매수자로서 세 군데를 물어보면 역시나 제일 싼 금액, 비싼 금액이 있는데 그 매수자, 매도자로 물었을 때가 제일 낮은 금액일 거 아니에요. 싸게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매수자로 물었을 때는 호가까지가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매도 세 군데 중에서 제일 높은 금액과 매수로 물었을 때 제일 낮은 금액. 네. 뭐 최고 좋은 거는 매도 최저가가 제시 최저가가 제일 좋겠죠. 그거는 뭐 거의 힘들고 그래서 매도 최고가와 매수 최저가의 그 사이. 그럼 예를 들어서 매수 최저가가 뭐 100이고 뭐 매도 최저가가 뭐 70이다. 그러면은 70만 원과 100만 원 사이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80만 원이다. 네. 그러면은 뭐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 그냥 시세라 생각하고 그럼 내가 10원 뭐 예를 들어서 평당 뭐 몇만 원 더 살려고 하는 것보다 그 구간 안에 들면 사면 돼요. 아. 예. 그래서 그게 오히려 또 좋은 땅을 놓치게 되거든요. 뭐 내가 버티다가. 아 근데 이게 세 군데 뭐 전화를 한다고 해도 네. 그 동일 땅에 대한 시세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게 땅은 동일의 그 땅값은 네. 뭐 우리가 개별성이다 그래서 뭐 땅마다 가격이 다 다르다 그러지만 네. 어쨌든 간에 업자들 간의 시세는 있어요. 거래 뭐 매도를 할 때 말하는 시세가 있고 네. 매수를 하는 투자자한테 말하는 시세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평택에 뭐 고동면에 뭐 어디다 그러면은 그쪽에 있는 시세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뭐 비슷한 아니면은 뭐 매도자로 물었어. 아 제가 뭐 이쪽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냥 번지를 대고 물으면 돼요. 네. 그게 어떤 표준 토지가 돼야겠죠. 네. 뭐 도로도 접하고 용도 지역 네. 계획 관리다. 그러면은 그걸 물어보면은 매도자로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당신이 진짜 주인이야? 그거를 물어보진 않아. 아 물어보진 않아. 그냥 그 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어? 이거 내가 아는 지주인데 당신 누구야?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지. 땅이 네. 나왔을 경우는 네. 아 그때 아 예. 제가 뭐 번지를 받기로 해서 잘 모르고 지금 뭐 그 인근에 땅이다 그쪽에 있는 것 같아. 번지 제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는데 그거 얼마 정도 하냐? 뭐 이제 하면서 이제 그걸 캐내는 거지. 그리고 매수자는 투자자라고 하면 네. 또 신나게 설명해 주거든요. 그렇죠. 그때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네. 그 적극적인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야 된다. 이 적극적인 부동산 중개업소라는 건 그게 이제 매도를 할 때, 또 네. 매수를 할 때, 네. 이제 이 부동산들이 네. 개발 초기에는 잘 움직이는데, 이제 뭐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된 곳은 부동산 분들이 뭐 이렇게 내가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 좀 나태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저도 네. 좀 그런 경우가 있고 네. 이게 뭐 왜냐면 돈을 이제 많이 벌어놓고 놀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짬푼들 소위 말해 소액들은 좀 약간 좀 관리를 안 해줘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조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면서 좀 순수한 부동산들, 좀 젊고 스마트하신 그런 분들이 뭐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뭐 잘 관리를 안 하는 편이라가지고 그런 분들이 되게 열심히 뜁니다. 그래서 뭐 예 알아봐 드릴게요. 뭐 이제 좀 오래된 구력이 있으신 분들은 왜 알아봐 드릴게요 하면서 전화가 안 와요. 근데 또 여성분들이나 좀 젊으신 분들은 땅도 잘 알아보고 또 온라인 그런 작업을 잘 하거든요. 젊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매도 같은 경우도 또 잘 어느 정도 좀 빨리 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몇 군데 선정을 해놓고 네. 뭐 관리를 계속 인지시켜줘야죠. 이게 또
해달라고 뭐 사달라 팔아달라 해놓고 또 내가 또 부동산 관리를 안 하면 그분도 까먹어요. 그렇죠. 네, 까먹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 뭐 커피도 보내주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죠. 뭐. 네. 그 보통 이제 토지 같은 게 어떻게 부동산을 이제 서류를 믿고 거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토지 관련 서류에서 이제 함정을 볼 수 있다. 어떤 함정들이 있는 거예요? 토지의 뭐 한저랑이라기보다도 네. 뭐 그것도 앞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어떤 그 뭐 가등기나 네. 뭐 가압류 그다음에 뭐 그 표시한 데 뭐 유치권도 있을 것이고 뭐 네. 다양한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믿고 그러니까 주인한테 뭐 돈을 쏜다든지 뭐 당연히 뭐 은행권을 근저당을 해제할 거면 은행에 써야 될 것이고 뭐 네. 송금을 해야 되고 또 그 거기다가 뭐 가압류나 가등기를 해놓으면 설정권자들한테 뭐 네. 그런 부분들을 또 예, 얘기를 좀 해서 돈을 직접 보내는 거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안에서 이제 그 도면이나 이런 거 볼 때도 어떤 그 도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볼 때도 이게 도로인지 뭐 국어인지를 정확하게 또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보면은 얼핏 보면은 땅하고 도로하고 지적선상에 맞물려 있는 것 같지만 또 그 앞에 보면 또 실선으로 또 약하게 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를 몇 번 당한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됐네 좋네 이거 뭐 이렇게 해서 해버리니까 모를 때는 막 이렇게 확대해서 보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용계획 확인원 같은 경우도 확대해서 봐가지고 뭐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뭐 그런 도로도 도로라고 도자 찍혀 타고 그걸 또 이거 도로구나 하면 안 되고 그 도로 번지가 있어요. 전국의 모든 필지에 번지가 있으니까 네. 그 번지로 등기부를 다 떼어봐야 돼요. 그럼 뭐 등기를 떼면은 이게 국가인지 뭐 개인인지 뭐 또 이게 또 요즘에는 등기 안 떼어도 뭐 뭐 네. 어디냐 뭐 디스코 뭐 이런 어플들 보면은 네. 뭐 국유지다 뭐 어떤 뭐 개인이다 법인이다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막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 그 요즘에 그 로드뷰 같은 것도 많이 생겨가지고 사실 그렇죠. 예. 현장에 꼭 가지 않아도 네. 대략적으로 일단은 뭐 네. 볼 수 있잖아요. 또 땅이라는 예. 게 쉽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현장에서 무조건 가시나요? 저는 잘 안 가는 편이에요. 잘 안 가세요? 예전에는 잘 갔는데 네. 이게 왜냐면 네. 제가 모르는 지역 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천안에 어디가 뭐 지금 뭐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네. 거기는 제가 전문 지역이 아니니까 진짜 뭐 어떤 분위기를 살피려고 하는 거지 그 땅을 뭐 굳이 내가 그 땅을 보러는 가지는 않아요. 뭐 근데 이제 뭐 로드뷰 같은 경우도 사실 잘 안 봐요. 왜냐면 땅은 내 눈에 보이는 게 땅 모양이 아니거든요. 네. 당연히 지적도에 있는 서류상 그 땅 모양이 땅 모양인 거죠. 그래서 땅을 보러 가서 땅을 보는 게 아니라 서류로 보고 그 다음에 도로 정확히 붙었는지 그 다음에 여기가 호재 지역과 어느 정도의 어떤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입지인지 이제 그런 정도로 봐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가격이 내가 원하는 어떤 기준선 가격 내가 매수 타당 금액과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따져서 이제 그냥 그 대리인을 거의 세우거든요. 저는 대리인보다도 어떤 뭐 법무사나 변호사 네. 거래처를 놔도 거기다가 해서 이제 계약을 쓰게 해요. 그렇게 해서 조금 편하게 하는 편이에요. 초보들은 다녀야지 그래도. 그럼 만약에 가게 된다, 아니면 뭐 이제 초보 투자자 간다. 네. 그럼 현장 답사할 때 뭘 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을 답사를 할 때 뭐 네. 딱히 뭐 이렇게 보는 게 없고 이제 그 주변 현황들 이게 좀 나중에 팔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 네. 이제 그런 게 뭐 축사, 돈사, 뭐 양계장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주변에 뭐 무덤이 뭐 네. 많다든지. 네. 근데 이제 무덤이 많아도 사실 저는 별로 안 무서워요. 이제 무덤은 나중에 다 팔고 나가거든요. 땅값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네. 좋은 곳으로 다시 이장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낙골당으로 좋은 데로 모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무덤이 있어도 저는 오히려 그거를 입지만 좋다면 그걸로 가격을 깎지 무덤이 좋다고 그 좋은 땅을 가르지 않는 거지. 또 전신주라든지 뭐 내 땅 네. 위에 전신주가 한 개 지나가 네. 그런 거는 이전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영농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농축사 그냥 네. 대규모 뭐 기업 축사들 네. 이런 것들은 또 이전을 안 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나중에 팔 때 애를 좀 먹어요. 그런 게 없으면 소규모 뭐 그냥 뭐 농가들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그렇게 그런 걸 좀 보는 편입니다. 네. 그 땅 투자를 할 때 분할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분할을 하는 것은 이제 제가 또 하다 보니 네. 뭐 저도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좀 큰 땅들 같은 경우는 가격을 쳐요. 네. 이제 뭐 부동산들이 다 그러거든요. 그런 이유는 뭐 덩어리가 크니까 이게 또 온라인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놨거든요. 네. 덩어리가 이제 크면은 가격이 싸다. 네. 뭐 어쩔 수 없이 나려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주인 지주분들이 보셔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인지를. 그래서
아 이거 크니까 잘 안 팔립니다. 네. 이제 가격을 내리자면 또 수긍을 하신다고. 또. 네. 그러면서 좋은 입지의 땅을 오히려 가격을 낮춰서 팔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좋은 입지의 땅을 분할을 잘 해놔서 황금성 좋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황금성이 좋다는 건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건 그게 어떤 금액적으로 봤을 때 소액보다 고액보다는 소액이 많잖아요. 그쵸. 고액은 10%뿐이고 소액은 중소액은 90%라고.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금액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평당가를 더 받을 수 있어요. 또 이 덩어리가 크다 해서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거를 시기가 터지기 전에 딱 좋게 이쁘게 잘 네. 만들어 놓으면 분할을 해서 그러면 내가 오히려 평당가도 훨씬 높게 받을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황금성이 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또 부동산한테 내가 딸려 다니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평당금이 평수가 적고 소액이 그거로 소액이 살 수 있는 금액으로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부동산들한테 더 높게 얘기를 해서 잘 팔 수가 있어요. 예. 보통 땅 투자하시는 분으로 얼마를 갖고 돌아다니시면 가장 많아요? 예, 평균적으로 이제 네. 지역마다 다른데 뭐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몇십억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지방 토지는 또 소액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게 이제 뭐 한 1, 2억 선, 또 1억 미만에서 5천만 원 뭐 이런 게 소액들이 많고 이게 서울 경기 쪽이 아무래도 큰 규모 자금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네. 위쪽이 좀 담아가 크죠. 뭐 거래 규모가. 네. 그럼 땅 중에서 이제 좀 분할하기 좋은 땅, 나쁜 땅들이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분할하기 좋은 땅은 네. 내가 이제 땅이 이제 땅을 잘랐을 때 뭐 분할했을 때 모양 좋은 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땅들. 그러면 도로의 전면 길이가 길어야 돼요. 전면 길이가 길면 이제 장방형 토지라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분할 딱 하면은 정사각형 토지가 여러 개 나오게 돼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땅이라는 건 또 어떤 땅이 좋냐면 내가 그 가용 면적이 많은 땅들, 내가 버릴 땅이 로스가 안 나는 땅들, 네. 그런 것들은 네모 반듯하게 이쁜 땅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건축물 안 쳐도 뭐 쓸 게 많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게 좋은 땅이고, 좀 이상한 땅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이제 뭐 분할 자체가 이제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안으로 너무 길쭉한 땅이라서 네. 내가 이제 분할을 하면 좀 이렇게 이쑤시개 땅이 막 나오는 거죠. 뭐 그런 땅이라든지 네. 또 너무 삐뚤빼뚤하게 생겨서 네. 맘만 분할을 해도 모양이 이상해. 네. 뭐 그런 땅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예 또 이제 분할 자체가 네. 또 안 되는 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맹지리, 맹지는 아예 분할을 안 해주거든요. 네. 뭐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지만. 근데 안 해주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이게 또 큰 절대 농지들 그런 것들은 대분할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최소 1210평이 되는 땅이 605평씩 분할이 또 돼요. 그러니까 이게 100평으로 못 만들어.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600평이라 그래도 뭐 평당 뭐 100만원이면 절대 농지거든요. 그런 거 거의 보면은 경지 정리된 것들. 그런 것들이 뭐 한 6, 7억씩 되니까 황금성이 떨어지는 거죠. 농림 지역의 절대 농지에다가 또 뭐 금액대가 높으니까. 이제 그런 거 이게 또 보면은 절대 농지인지 아닌지 보는 게 이 경지 정리가 안 돼 있다고 뭐 이렇게 농업진흥구역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보면은 서류에는 없어. 근데 이 면적이 소수점까지 떨어진 게 있어요. 이게 뭐 원래 거의 보면 딱 떨어지는데 네. 소수점까지 밑에 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경지 정리가 된 거예요. 경지 정리가 됐으면 분할을 안 해줘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210평이 안 돼. 뭐 800평이야. 네. 그러면은 605평 자르고 나머지도 605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분할이 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덩어리 크게 팔아야 되는 게 되죠. 그래서 분할이 일단 가능한 땅을 사는 게 어쨌거나 수익성을 더 높일 수 있는 훨씬 좋죠. 거네요. 네. 무조건 분할은 기본인데 안 하시더라고. 네. 아, 돈이 또 많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분할을 할 때는 뭐 보통 뭐 비용이나 뭐 해야 될 절차 같은 게 있나요? 뭐 분할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네. 지적도 한 개 프린터 해가지고 네. 내 땅 이렇게 뭐 형광펜으로 딱 칠해서 네. 뭐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분할하고 싶은 어떤 선만 한 개 끄면 돼요. 우리가 뭐 토목 설량 뭐 토목 측량 설계 사무소 뭐 가서 이렇게 설계도를 뽑고 이런 게 아니고 네. 내가 그 해서 면적 지정만 해주면 됩니다. 뭐 100평이다. 그럼 여기 70평, 30평 네. 아니 50평, 50평 이렇게 해서. 그 지적공사 출장소가 있거든요. 뭐 지자체에 가서 돈 주고 뭐 이제 신청 접수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수수료가 나와요. 측량 수수료. 네. 뭐 그런 게 뭐 한 번 이렇게 분할할 때 한 6, 70만 원 공시지가마다 다른데 뭐 그 정도 한 하거든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같은 땅이라도 가격이 천지 차이로 바뀔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뭐 이제 뭐 보면은 뭐 지주가 이제 뭐 같은 땅인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절대 농지의 땅이야.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네. 그거를 뭐 20만 원에 팔고 네.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또 50만 원에 파는 사람이 네.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게 뭐냐면
이것도 역시나 좀 매도 능력에 좀 차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매도 능력에 따라서 어떤 그 같은 땅인데도 네. 어떤 그 되게 달라요. 그래서 예로 들어 아까 전처럼도 분할 같은 부분도 내가 같은 땅인데 분할을 안 하고 덩어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낮추고 이게 부동산들이 누르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게 땅값을 눌러요. 그러면 누르면은 이제 지치거든 또.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한테 끌려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내가 알면 뭐 분할해서 또 이제 그런 오히려 호가를 더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이제 내가 또 이게 보면은 땅은 기준가가 또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가 매도 능력이 있으면 아파트는 내가 희망가를 못 받아요. 그냥 희망가기보다 거의 공시돼 있고 뭐 KB 시세를 따라서 또 가고 뭐 이렇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막 뜨잖아요. 토지는 내가 뭐 호가가 뭐 150만 원인데 뭐 저가는 뭐 80만 원이야. 근데 내가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개발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 내가 매도자 우위 시장 물량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 내가 150이지만 내가 170, 180에도 뭐 거래가 이제 막 되는 게 땅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는 차이에 따라서 네. 주인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 지금까지 하신 말씀 들어보면 이제 야 토지 투자가 생각보다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수익률은 괜찮네. 네. 어떻게 땅만 잘 자르면은 돈을 그냥 그 자리에서 버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지. 이제 네. 아 나 이제 토지 전업으로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시기 쉽잖아요. 네, 근데 네. 작가님 책에서 이제 토지 전문 매매업은 부업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요? 아 부업을 왜 그러냐면 네. 또 나의 그 튼튼한 또 어떤 그 기초가 어떤 내 본업이 있는데 네. 뭐 그거를 단순에 박차고 나서 하는 거는 네. 아니고 네. 그리고 그걸 부업으로 하다 보면 이 아까 전에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아 이게 뭐 맞다 아니다가 나오거든요. 또 나 성향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직접 한번 부업으로 하는데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리지가 않아요. 뭐 우리가 뭐 또 돈을 추가적으로 수입을 더 벌려고 뭐 대리 운전도 하고 뭐 좀 부수적인 또 사업을 하잖아요. 뭐 해외 구매 대행도 많이 하고 막더라. 네. 뭐 무슨 네이버 뭐 스마트에 뭘 또 팔고 그죠? 근데 이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시간을 많이 안 들여도 돼요. 뭐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 해서 하다가 아 이걸 또 땅 작업이라는 거를 해서 땅 작업도 해서 내가 지주를 찾아가 가지고 뭐 아 땅 파세요 이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땅도 시간 내서 번지 다 모아 가지고 또 등기 보내서 전화 오게 만들고 그러다가 내가 좋은 땅을 내가 했기 때문에 올라오면 그런 거를 내가 직접 또 소위 말해 계약을 해볼 수도 있고 또 그거를 안 하고 부동산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매도를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경험을 쌓다가 내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할 때 거래도 한두 번 해보고 그럴 때 이제 진짜 저는 그 단계에서는 뭐 본업을 하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이제 그것보다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 뭐 자금은 굴리 자금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진짜 뭐 그만두고 해도 좋을 것 같고 네. 그 이제 새만금 예.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만금은 네. 뭐 제가 뭐 새만금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 되게 또 뭐 은혜로운 곳이에요. 그래요? 네. 네. 왜냐면 예전에 그 어려운 시기에 네. 어떤 그 가지고 있던 토지가 뭐 네. 이명박 정부에서 동북아 아시아로 만든다는 어떤 호재 때문에 가격이 네. 많이 뛰었었거든요. 네. 뭐 그렇게 기반을 제기가 좀 됐었고 뭐 그렇고 또 이제 또 다행히 또 제가 투자를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땅값이 올라서 제가 또 어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게 네. 그 새만금인데 근데 그게 그냥 새만금에서 좋은 게 아니고 지금 그 오차국토 정화계획에서 어떤 단일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 게 뭐 새만금하고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 새만금은 국가에서 하는 새만금 개발청이란 데서 어떤 진행하는 어떤 국책 사업입니다. 네. 정부 사업인데 그 안에 항만하고 국제공항 또 뭐 대기 그 25만 톤급이라는 어떤 큰 배가 지금 들어오는 항만을 공사 중에 있어요. 네. 공항도 들어오고 거기다 또 내년부터 분양을 하는 그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라는 게 있어요. 2만 명이 들어오는데 내년부터 분양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기업들한테 이제 분양을 하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내년에 젠버리라는 대회 열고 나면 2024년부터 또 그 스마트 수변 도시라고 국내 최초 수변 도시거든요. 네. 그 뭐 그 수변 도시에 건물이 올라가는 게 2024년 이후부터 이제 올라가게 돼요. 이런 대규모 포항하고 또 새만금 신항만하고 새만금하고 고속도로를 지금 뚫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고 이제 전주까지가 조만간 이제 개통이 되는데 김제까지 네. 개통을 했고 네. 이런 다양한 사업이 어떤 한 사업에 뭐 항만, 공항, 그다음에 2만 명이 유입되는 뭐 수변 도시, 뭐 관광 레저 용지 막 70만 명이랑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요. 그 새만금 특별시를 추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은 국내에서 유일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이 한 2030년까지 진행이 돼요. 네. 엄청 많이 남았죠. 근데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와 너무 길어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안 좋은 게 아니고 그 사업 안에 다양한 그 어떤 뭐 SOC 사업, 어떤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어떤 다른 기반 시설이 다 조성이 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꽁충꽁충 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긴 만큼 그만큼 파급력이 크고 규모도 크고 들어오는 인구도 막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세종시나 뭐 진짜 평택 그 이상으로도 저는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이제 새만금이라고 이제 보는 지역이에요. 또 그 거기다가 새만금은 바다에 접해 있기 때문에 또 변산반도랑 국립공원하고 바다랑 접해서 살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어요. 또 그러니까 즉 이제 희소성이 강한 지역이라서 한번 뛰기 시작하면 많이 좀 뛸 것으로 본다. 근데 이것도 말고도 또 다른 지역들이 있죠. 근데 일단은 이거는 좀 안정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좋아라 하는 지역입니다. 아 근데 이제 또. 그 일반 사람들은 그 이제 뭐 인구도 줄어든다 그러고 이제 뭐 수도권의 공장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떻게 보면 전라도 그 지역에 누가 기업이 가서 또 뭐 국제 자본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단 말이죠. 뭐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부분들이 해보면은 우선은 그게 계획 단계라면 제가 야 이거 언제 하겠냐 그래서 빨리 빼고 가야지 이제 했을 텐데 이제 소위 이제 딱 개발 부품이 물고 거품이 바뀌었을 때 나가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그 예타 면제 사업이라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아예 안 하고 개발 계획이 확정돼서 지금 실시설계 기본 설계에 들어가고 이제 실시설계가 곧 들어갈 게 이제 국제 새만금 국제 공항이에요. 군산 공항이 있는데 이제 그게 국제 공항으로 되는데 그런 사업이나 항만이나 이제 항만도 항만 배후지부터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전략 중국 이제 대중국 겨냥으로 하는 건데 요런 게 이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실행을 한 건 어쨌든 간에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거기다가 이제 왜냐하면 이제 부산항 신항이 이제 개발하고 있지만 이 예전에는 유럽이나 이제 어떤 그 뭐 지금 뭐 어딥니까 지금 미국 쪽으로 해가지고 무역을 펼쳤지만 지금은 중국이나 뭐 동북아 뭐 이쪽으로 이제 어떤 또 무대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부산으로 갔다가 가는 게 중국 항만으로 많이 또 뺏겼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경쟁항을 만들어서 하는 게 또 항만이고 그 새만금 신항. 그래서 지금 포항하고 신항만하고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뚫는 것도 물동량을 이제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이 아니라 착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기업들한테만 좀 이제 먹을 거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면 지금 현재 뭐 OCI라든지 그다음에 동양제철학 들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그 현대조선 울산에 있는 현대조선이 지금 또 새만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군산에.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또 어떤 접근성이 좋아진 서해안선이라든지 이게 지금 또 다 올라가거든요. 신안선, 서해안선이 또 다 만나요, 새만금하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뭐 해외 자본이든 뭐든 이제 새만금의 어떤 그 뭐 미래를 보는 데들이 들어오지 않겠나. 뭐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 뭐 어쨌든 뭐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도 참 너무 쉽게 제가 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것 같아서 뭐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지? 라고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뭐든지 좀 단순화 시켜가지고 의외로 뭐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 뭐 어렵게 느껴지더라고. 초기에는 지금은 이제 좀 괜찮은데 토지 같은 경우도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말고 저는 아파트보다도 결혼하고 나서도 집을 산 게 아니라 그 어떤 땅을 다 샀었어요. 땅을 사서 그걸 굴려가지고 불려서 이제 막 서울에 이제 집들도 사고 이게 좀 약간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토지도 저 같은 일반 사람도 해보니까는 별 게 아니더라. 다만 투자에 뼈대는 세워야 되는데 제가 시작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어떤 그 개발 계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그런 게 어떤 국제 사업 그리고 이게 무산되지 않는 거 리스크라는 건 토지 투자에서 무산되는 거거든요 사업이 민간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 이런 소규모 사업들을 뭐 일반 사 작은 산단들 인구유입이 적응 이런 것들은 아예 보실 필요가 없고 국가 사업들 그다음 지금 진행 중이지만 또 앞으로 나올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국가 자금이 많이 들어간 걸 기준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입지 입지는 개발지 1km 이내 그다음에 용도 지역 좋은 거에 도로 괜찮은 거 그런 것들을 10단계 의거해가지고 6단계까지 착공을 안 한 사업들. 그 다음에 3단계가 나오면, 아,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원삼의 하이닉스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저는 그냥 구미와 경합을 펼쳤을 때 용인이라고 발표하자마자 저는 바로 뛰어갔어요. 진짜 그냥 딱 하던 일 내려놓고 바로 그냥 부동산으로 갔어요. 근데 원삼은 이미 그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어느 정도 올랐었지만 그래도 생산 녹지가 한 4, 50만 원뿐이 안 했었어요. 지금 그게 한 800만 원대. 그게 지금 엄청 됐었어요. 지금 자연 녹지가 1,000만 원 얘기하는 땅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뭐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저는 이제 경험에 의해서 알다 보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거는 발표가 나면 무조건 튄다. 이것 때문에 만사체 껴놓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저 뭐 밖으로도 저렇게 했는데 나도 다음에 개발 계획이라는 게 발표나면 그 개발 계획지로 한번 무조건 가보자. 그러면 그런 개발 규모가 비슷한 데가 얼마까지 올랐으니 아 지금은 이게 이렇게 쌀 때 사면 나도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겠구나. 그런 과정은 다 분명히 지나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단순화 시켜서 내가 남들보다 좀 한 발만 조금만 빠르면 그리고 지금 땅을 산다 해서 항상 지금이 사야 되는 게 아닙니다. 땅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큰 돈을 벌거든요. 그거는 신규 사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지금 뭐 기회가 있는 데는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트레이닝을 하다가 신규 사업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단계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가시면은 아, 이 땅에 대한 큰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또 지금 내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놀라운 속도가 붙게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예. 지금 운영하고 계신 유튜브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좀 많이 알려주고 계신가요? 저는 그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식품 제조 곰탕 쪽도 하고 있지만 이제 부동산 프랜차이즈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커피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지금 이제 시작 단계지만 그런 그 브랜드가 부동산은 노른자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노른자, 그러니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른자에도 우리는 노른자만 사야 되거든요. 사는 데서도 노른자로 살고 뭐 투자도 노른자에 투자해야 되고 뭐든지 노른자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른자에 대한 어떤 부동산의 뉴스, 그 다음에 뭐 부동산 매물 같은 경우도 뭐 노른자,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부동산 관련된 어떤 그 뭐 강의 같은 경우도 이제 실질적인 노른자적인 핵심만 실무적인 얘기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노른자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유튜브를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만약 시간 되실 때 놀러 오시면 뭐 도움이 좀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뭐 보고 있습니다. 채널명이 뭔가요? 부동산은 노른자. 아 부동산 노른자. 네, 네. 네, 검색해서 부동산을 노른자 쳐주시면은 저희 채널이 뜹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토지 투자 비밀과의 저자 박균환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